자, 복 2차 시계 임수분해입니다. 복 2차 시계 임수분해. 어머, 문제를 딱 바라보니까 몇 차, 몇 차, 몇 차? 4차. 그치. 2차. 그치. 상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얘는 무슨 임수분해가 될 것이다? 복 2차 2차 시계 임수분해. 임수분해가 될 것이다. 용어를 알고 있으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좀 있어 보인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복 2차 시계 임수분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스타트 뭘로 끊자? 치환으로 끊자. 뭘 치환하자? 그렇지. 4차니까 복잡하잖아. 2차로 바꾸면 굉장히 또 단순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이라는 것을 뭘로 치환하자? 라지 a로 치환해 준다면, 이 식을 갖다가 라지 a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라지 a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5 라지 a 플러스 4가 되는데, 여기서 치환한 이 식이 어머 세상에 뭐가 된다? 인수 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쉬운 복 2차 식이야 어려운 복 2차 식이야? 쉬운 복 2차 식.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인수 분해 해버리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어떻게 돼? 라지 A 마이너스 1, 그 다음, 라지 A 마이너스 얼마나 4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다시 환원해주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ABCD를 찾아서 문제를 풀면 그만인 것이다. 됐어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복 2차식으로 되면요. 몇 번을 보자? 217번을 보게 됐을 때,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문제를 받아보자. 문제 파악부터 합시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이니까, 어머 세상에! 몇 차, 몇 차, 몇 차? 4차, 2차, 상수로 되어 있다. 아, 무슨 인수분해다? 복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다. 스타트는 뭘로 끊자? x의 제곱을 뭐로 잡자? 라지 a라는 치환으로 잡으면 여기까지 안다스텝? 했어요? 어려운 거 없었죠? 치환한 식을 한번 써보니까 라지 a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라지 a 플러스 16이다. 해놓고선 뭘 하자?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자.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려고 했더니만 어머 세상에 인수분해가 돼안 돼?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가 유리수의 범위라고 했어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 그러면 작전 변경해서, 오케이? 작전 변경해서 무슨 어려운 형태의 인수분해로 접근을 하자. 그러기 위해선 몇 차와 뭐를 쓰는 것이다? 2차와 1차가 아닌 2차와 상수를 갖다 쓰는 것이다. 그래서 식을 좀 단순화시켜서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제곱, a의 제곱, 그 다음 뭐가 될까? 자, a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a로 잠깐 바꿔서 나중에 숙달되는 이 식에 생략될 수 있겠죠? 그렇죠? 놓고 생각을 해보는데, 얘는 앞에 거 2차와 상수라고 그랬어. 앞에 게 뭐가 제곱된 거예요? a가 제곱된 거고요. 뒤에 거 상수 플러스 16은 뭐가 제곱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제곱된 거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건데, 뒤에다가 뭔 직거래를 해야 두 식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변한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공부해 보면, 여기가 포커스라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4에 대한 제곱이었다면, a 플러스 4에 대한 제곱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8a니까 얼마를 빼줘야 돼? 한번 8a를 더해줬으니까 한번 빼줘야지 마이너스 8a가 될 것이고, a 마이너스 4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a로 놓고 계산해 봤을 때는 마이너스 8a니까 한 번은 어떻게? 플러스 8a를 해줘야 식이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경우, 요 부호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중한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택해야 한다. 그 택하는 포커스는 뭐가 돼야 된다? 그 택하는 포커스는 뭐가 돼야 돼? 택하는 포커스는 뭐가 돼야 돼? 택하는 포커스는 뭐가 돼야 된다? 어떤 식을 생각하자? 합차를 생각하자. 합차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거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거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 어머 세상에.
10을 쓰면 어떻게 돼요? 라지 a 플러스 4에 대한 전체의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9a 제곱이 될 것이구만. 9a 제곱이 아니죠. 9a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 a 마이너스 4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7a가 될 것이니까 합차로 될 것 같으면 a를 살짝 환원해주는 느낌 세우면 a를 다시 환원해서 생각을 한다면 x제곱으로 환원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뭐를 갖다가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위에 거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버려버리고 그러면 식은 어떻게 나와? 식은 어떻게 나와요? A 왜 이러냐? 색깔 바꾸는 게 이게 지금 아직 느리네. 요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A 4지 4 4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9 X의 제곱이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기 제곱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A 플러스 4요? 그거 식이 플러스일 때 X는 뭐예요? 다시? 그 식이 플러스일 때 그게 마이너스를 해주잖아요. 곱해주는 게 플러스일 때 곱한 게 플러스 8a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8a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식이 플러스로 연결됐을 때가 쓰는 거예요? 플러스가 연결됐을 때를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요. 아니죠. 왜 안 돼요? 뭘 갖고 우리 판단한 거야? 뒷부분 갖고 판단한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9a이고 여기는 플러스 7a이지. 얘는 합차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판단의 근거는요? 플러스 했을 때가 아니에요. 플러스를 하고 마이너스를 하고 두 가지 모두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계산한 뒷부분의 내용이 합차를 쓸 수 있냐? 마이너스 9a이기 때문에 합차를 쓸 수 있지. 이건 플러스 7a이기 때문에 합차를 못 쓰죠. 이해합니까? 합차를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빈아 선생님이 얘기한 게 여기 부분은 상상을 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플러스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를 모두 생각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유수분이 할 수 있겠죠. 네. 이해 갑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좋다.